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전손해주기 제46강인데 앞 시간에 독해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은 제46-1강이면은 지금 이 강의는 46-제2강입니다. 그래서 46강은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앞 시간까지 전서 오퍼는 지나친 보유, 지나친 소유,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서의 어떤 지나친 박탈에 관한 개념, 그와 관련된 독해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나친 소유 보유 개념뿐만 아니라 그것이 뭔가 폭발, 발산, 확산, 분산 이와 관련된 전서 오프의 독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I hurled them. 뭐 지각동사라고 바로 독해할 때도 바로 캐치를 하면서 뒤에 원형이 올 거다. 즉, 투 부정사는 못 온다 그죠? 그래서 원형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쭉 가는데 여기는 이제 ing가 왔죠 그죠? 그래서 ing가 온 것은 뭔가 계속되는 진행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나무들이 뭔가 쭉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떨어지는 게 그냥 한번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ing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ull hours, 아주 몇 시간 동안. 그런데 어떤 비율이냐면 요건 이제 수치를 나타내니까 at를 쓰죠. 그죠? 뒤에 전치사 at 공부할 때 다시 한번 확실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at the rate of 어떤 비율로 one every 2 or 3 minutes 이래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2, 3분당 하나씩. 그죠? 하나씩 뭔가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는 쓰러지는 게 그냥 한번 쓰러지는 게 아니고 몇 시간 동안, 2, 3분 동안 그냥 하나씩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죠. 들었다 이 말이죠. The gestures of the various trees. 그 다양한 나무들의 어떤 모습이겠죠. 그죠? gesture가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지금 보면 뒤에 내용이 이제 막 강풍이 불어오고 할때 나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gesture라 한 겁니다. 마치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아, 이 다양한 나무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made a delightful start 이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주 즐거운 공부를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니까 뭔가 이 나무들이 다양하게 흔드는 이 모습을 보고 내가 굉장히 재밌게 그것을 관찰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young sugar pines는 일종의 뭐 나무 이름입니다. 근데 이 young sugar pines는 light and feathery였습니다. 요거는 깃털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깃털 같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얘들은 가볍고 깃털 같았는데 우리는 깃털처럼 가벼운 이래 되겠죠. 그죠? 뭐와 똑같이 as squirrel tails 마치 다람쥐 꼬리처럼 그죠? 다람쥐 꼬리 같이 뽀송뽀송하면서도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이 young sugar pines는 were bowing 이렇게 이제 숙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응?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아래로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bowing이라고 표현하고 있겠죠. almost to the ground 이건 거의 닿을 듯한 부착이기 때문에 그죠? 이 뉘앙스가 그냥 이렇게 쑥 늘어지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급격하게 쭉 꺾여가지고 마치 땅에 닿을 듯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세이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저 뒤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독해의 헨리 데이비스 서로우의 그 월든이라는 에세이집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헨리 데이비스 서로우에 관해서는 그 독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bowing almost to the ground. 거의 뭐 땅에 닿을 듯이 굉장히 깃털처럼 가볍고 부드럽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가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냥 휘어져 가지고 거의 땅에 처박힐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반면 while the grand 이때 grand 이제 크나다 웅장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old patriarch 이 old는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그죠? 그 patriarch는 이것도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침엽수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령이 오래된 아주 큰 patriarch 나무는 근데 whose massive boughs 나와 있죠. 그죠? 그 커다란 줄기죠. 아주 굵은 줄기는 had been tried, 겪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try, 시련 따 이런 게 있다. 우리가 trial 하면 뭐 재판, 시련 이런 뜻이 되니까는 in 100 stumps 됐죠?
그러니까 아주 거의 이 100은 딱 100번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뭐 꼴백번이라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비유하듯이 무수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주 많은 무수한 그런 폭풍으로에 시달렸다 이 말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쭉 시달리면서 겪어온 이 아주 크고 수명이 오래된 패트릭 나무는 웨이버드 뭔가를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데 슬램니 그 모습도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above the dam 어딥니까? 옆에 나오는 young sugar pines겠죠. 그죠? 아래에서는 young sugar pines가 아래로 거의 땅에 붙을 만큼 이렇게 아래로 휘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아주 크고 웅장한 패트릭 이 나무들이 아래로 이렇게 쿡 굽어보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는 분사 구문입니다. Their long arcing branches 그들의 길고 휘어진 나무 가지들은 streaming 이 흐른다라는 뜻인데요. 물살이 흐른다 이랬는데 fluent은 우리가 보통 유창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걸림이 없이 유연하게 시냇물이 마치 그냥 부드럽게 걸림 없이 흘러가듯이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안 우리 안 했죠. 안은 어디에 의존하던데 우리가 앞에 이거 비슷한 표현이 on the wing이란 표현을 봤죠. 그죠? Birds. Birds on the wing 하면 이때 안이 날개에 의존해서 새가 날개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딱 이렇게 접고 있는데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 아니죠. 안 펼쳤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 계속의 의미고 의존의 의미이기 때문에 날고 있다라는 진행의 의미라 그랬죠. 그죠? 진행. 여기서 fluently on the gales 마찬가지 이 강풍 아주 강하게 부는 그 바람에 실려서 이런 말이죠. 이 지금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 위에서 이런 의미와 같이 그 강풍에 뭔가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그 모습이 마치 시냇물이 유유하게 흘러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streaming fluently 했죠. 왜? 앞에 어떤 의미가 나왔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 강풍에 시달릴 때도 시달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람아 니는 불어라 나는 너를 갖다가 그냥 타고 놀겠다 뭐 이런 뉘앙스죠. 그죠? 앞에 그 깃털같이 부드러운 파인 트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에 그냥 굴복해 가지고 거의 땅속으로 이렇게 꺾어진 모습인데 반해 가지고 이 친구는 이 나무는 이 강풍과 함께 여유롭게 뭔가 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and every needle 했죠. 요 이제 needle 때문에 이 나무가 아 침엽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소나무 잎까지 아주 뾰족뾰족한 이 나무들이 지금 이 뒤에 이어지는 건다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그래서 그 나무의 모든 그 침엽 뭐이 침엽수라고 하는데 침엽잎이라고 합니까? 그냥 침엽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나무 잎들이 shutting off. 이때 off가 이제 shed. shed는 보통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하죠. 우리가 shed tears라 그러죠. shed tears 눈물을 흘리다 할때 당연히 또 복수를 써야 되고요. 눈물방울 하나 뚝 떨어지는 거를 눈물 흘리다라는 표현을 안 하니까 이때 눈물을 흘리다 할 때도 shed 뭔가 위에서 아래로 가로등 따위가 뭔가 불빛을 갖다가 아래로 쭉 비치는 것도 shed lights입니다. 마찬가지 이게 shielding off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 지금 shielding 하고 직접 목적어는 keen 야의 내용이고 그 모습 발산하는 모습을 off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목적어가 기니까 뒤로 뺐고 off를 갖다가 먼저 당겨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the keen lenses of light인데 요 lens는 우리가 이제 작살 그러니까 삐죽삐죽삐죽삐죽한 건데 이 지금 lens는 어떤 의미하고 어울립니까? 이렇게 needle하고 어울리죠. 그죠? 그래서 아주 뭐 예리한 뭐 날카로운 그런 작살과도 같은 빛인데 그게 뭐냐면 like a diamond였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러분 뭐 이런 뭐 다이아몬드 그냥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뭐 이렇게 그죠? 보통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죠. 지금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 게요 keen lenses of light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강풍에 따라가 흔들리니까 또 그게 비치는 햇살 자체가 일정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여기 비쳤다, 저기 비쳤다 하니까 반짝거리는 모습이고, 그 반짝거리는 모습에서 발산되는 그 빛의 모습을 keen lenses of light, like diamond라고 비유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글의 특징이다? 에세이, 문학적 영문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유적 표현, 물론 우리글로 표현된 거는 뭐 너무 쉽게 이해하죠, 그죠? 다이아몬드가 파란 빛과 같은 그런 어떤 날카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뭐 이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영어로 딱 써놓으면 뭔가가 잘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자꾸 이런 영문을 접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shutting off입니다. 이게 이러한 게 그냥 쭉 내비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발산하는 모습을 off로 표현하고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이런 어떤 off의 전치사 혹은 전치사적 부사의 이런 의미와 그 뉘앙스와 이미지를 정확하게 캐칭하면서 영문을 봐야지 정확하게 그 묘미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냥 빛을 내고 있었다, 바라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도 이 off의 뉘앙스와 이미지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영문을 한 절반 정도밖에 감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뭐 특별한 건 없죠. 특별한 건 없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좀, 우리 앞 시간에서 봤던 경제적인 내용입니다. 자, most black farmers 했습니다. 대부분의 흑인 농부들은 이 소작농이 되겠죠. 그죠? tenant라고 어디 나올 겁니다. 네, 나오네요. 소작농. 대부분의 흑인 농부들은 carry the, 이것도 debt. 이거 T가 있어야 되겠네요. 되겠네요. 그들의 부채를 갖다가, 자, carry인데, 이걸 우리가 보통 처음 영어를 배우면 carry를 나르다, 그런다고, 운반하다, 이렇게 배우죠, 그죠? 그런데 본래 운반하고 나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야 된다? 몸에 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carry가 원 의미는 몸에 진이다, 이런 말. 응? 몸에 진이다. 자, 대부분의 흑인 소작농들은 carry their debts. 그들의 부채를 갖다가 그냥 안고 갔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가지고 갔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근데 오브가 뭐 넘어서, 오버 투, 뭐를 넘어서 어디까지 이러니까 뭔가 이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경제용어로 이야기하면 이월된다 이래 되겠죠. To the following year니까 다음 해까지 대부분의 직역을 하면 대부분의 흑인 농부들은 그들의 부채를 다음 해까지 가지고 갔다 이래 되니까 대부분의 흑인 농부들의 부채는 다음 해로 이월되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보다는 앞에 쓰기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학적인 어떤 그런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종관계의 사회학적인 내용을 갖다가 다루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번역이나 해석을 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다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Even if 만약에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they try their luck입니다. 이거는 뭔가 직역하면 자신들의 행운을 갖다가 시험해보다 이 말인데 이거는 뭔가 그럴 기회를 갖다가 엿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With a new landlord, 뭔가 새로운 지주하고 딱 뭔가 계약을 할 때나 혹은 새로운 지주를 만났을 때, 아, 혹시, 이 양반이 그 전에, 소작세라 그럴까요? 뭐 소작세겠죠, 그죠? 밀린 소작세를 갖다가 좀 감면해 주지는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try their luck이라 그러는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운이 어떤가를. 새로운 지주하고 딱 마주치게 됐는데 이 지주가 전년도 소작세 밀린 걸 갖다가 면제를 해줄까 안 해줄까 그걸 한번 트라이 해본다. 그 해주면 이제 락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렇게 뭐 그런 기대를 갖다가 한다고 해도 대부분 했죠, 그죠? 뭐 그럴 경우가 별로 없었다 이런 의미죠. 대부분의 흑인 소작농들은 그 전에 부채를 갖다가 다음에까지 그대로 짊어지고 갔다 이 말이죠. 자,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the debt 이 부채가 tie to 나오죠. 우리 to 공부했죠, 그죠? 결속, 결박, 딱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죠. A particular credit 어떤 특정한 채권자에게 이 의미는 물리적으로 뭔가 꽉 묶었다는 이야기 아니고 철저하게 종속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자, even to the point 어떤 정도까지 even to 이또
정도를 나타내죠. 그죠? 우리가 to a degree 할 때 그 to an extent 할 때 to하고 같은 to입니다. 단순히 뭐 그냥 뭐뭐까지 이게 아니고 우리 앞에서 학습했던 걸 자꾸 revival 하면서 remember 하면서 기억을 remind 하면서 학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coerce는 이거는 이제 강제죠, 강제. 그러니까 심지어는 강제로 뭔가 그 부채를 갖다가 집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신체 각서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상황 있죠, 그죠? 뭐 자신의 그 어떤 물리적인 금전적인 어떤 권리 외에 또 다른 어떤 자신의 권리를 갖다가 포기하는 뭐 그런 일체의 의미를 갖다 이게 다 담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뭔가 채권자에 의한 강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어떤 특정한 채권자에게 속박을 갖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it was not unusual 했죠. 그게 뭐 드문 것은 아니었다, 비일비재했다,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For 명사의 주어죠, 부정사에 for landlord to 부정사 inform a tenant. 그러니까 이 지금 most black farmers가 이렇게 이제 tenant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가 그 소작농에게 뭐라고 고지하다 이 말이죠. 고지하다, 알리다. That he could not move. 뭐 할 수 없어. 뭐 할 때까지는 not until이죠. Until he had worked up debt. 앞에 우리 공부했죠, 그죠? 이 부채를 갖다가 뭔가 노력을 해서 일을 해서 말끔히 갚기 전까지는 뭔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채를 반드시 다 갚아야 한다.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대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하게 그죠? 심하게 저촉되는 위반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지금 빚을 짓다 해가지고 뭔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받는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단순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짝 이 권리 개념, 현대적인 어떤 거 권리 개념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한 어떤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속박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과거 옛날에 뭐 막 노예해방이 1863년입니까? 노예해방이 있고 난 뒤에 뭐 한 몇십 년 동안은 뭐 해방 전이나 해방 뒤나 사실 별 다를 게 없었을 겁니다. 이 흑인들의 어떤 삶의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겠죠, 그죠? 당시로서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거는 대단한 어떤 기본권 침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worked off, 그죠? work off. 이게 열심히 노동을 해서 뭔가 debt, 응? 이 부채를 갖다가 다 갚아야만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헨리 데이비드 솔로의 에세이 집인 월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유려하다 그럴까요? 이 글의 작자인 헨리 데이비드 솔로는 이 독해를 다 하고 난 뒤에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자, in such a day in September or October. 자, 9월이나 10월쯤. 뭔가 우리 같으면 막 단풍이 막 들고 하는 그 가을, 그죠? 가을날, 가을에 어떤 그 계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9월이나 10월 달에 그와 같은 날에는 월든, 이 월든 이 지역은 a perfect forest mirror다 이 말이죠. 완벽한 숲의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뭔가 숲이 만들어내는 어떤 거울과 같은 장면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숲에서 거울이다 그러면은 퍼뜩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호수죠, 호수, 그죠? 내 마음은 호수죠. 이런 우리 가곡도 있지만은요. 자, 월드는 아주 완벽한 숲의 거울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is다니까 이게 그냥 뭐 makes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월드는 9월달이나 10월달에 이와 같은 날에는 뭐 날씨에는 좀 이런 뉘앙스죠. 월드는 완벽한 숲속의 거울이 된다 이 말이죠. Set around, 그래서 set around 뭔가 이렇게 뚝 둘러싸졌다 이 말이죠.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 우리 앞에 제일 첫 번째 앞 시간에 첫 번째 독해를 할 때는 set가 뭔가를 갖다가 장치를 하다라는 의미에서
구조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set round 쭉 둘러싸졌단 말인데 with stones 아주 다양한 어떤 뭐 돌이나 한데 이건 암석이라 봐야 되겠죠. 그죠? 암석. 근데 as precious to my eyes as 이래 돼 있죠. 나의 눈에는 이게 precious가 precious stones 하면 그게 보석이죠. 보석. 그래서 아주 귀한 혹은 굉장히 드문 근데 이 말이 이제 as if 이하에 나오죠. fear and or rarely가 이게 굉장히 희소한 이런 말이 되겠죠. 굉장히 보기 드문 희소한 내 눈에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암석들로 이 귀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격이 다이아몬드 같이 많이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보기 드물다라는 의미였어요. 그죠? 우리가 그뭐 기괴 암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저 설악산이나 아주 특별한 곳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precious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아주 귀한, 기괴한 그런 암석으로 쫙 둘러싸여서 뭔가 숲에서 뭔가 거울을 갖다가 쫙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죠. 월드는. 자, nothing so fair. 그렇게 아주, 뭐, 이때 fair는 우리가, only the brave deserves fair라는 그게 있죠. 쌤이 요거 좁아서 안 쓰겠습니다. Only the brave, 용자만이 deserve, 뭐 자격이 있다. 우리 deserve는 앞에 독해도 자주 나왔죠. deserve the fair, the fair, 미인입니다. 용자만이, 용감한 사람만, 남자만이 미인을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에 나오는 fair 마찬가지 아름답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so pure, 굉장히 순수하다. 뭔가 어떤 의미입니까? 자연의 순수함, 도시, 이와 같은 어떤 그 공예, 이런 요소들이 전혀 끼어들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 이런 말이죠. 그리고 and at the same time, 동시에 large, 아주 크고, 그죠? 그런데 as a lak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so as a lak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수만큼, 이게 지금 mirror 했죠? 이게 이렇게 호수로 오는 겁니다. 이 월든이 만들어낸 호수인지, 월든이라는 이, 그 숲속에 있는 커다란 호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호수와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순수하고, 동시에 이렇게 큰 것은 lies on the surface of the earth. 이 지구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월든에서 만들어낸 혹은 월든 지역 안에 있는 이 호수만큼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순수하고 동시에 그렇게 넓은 호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it's a mirror. 또 나오죠. mirror. 그것은 하나의 거울인데 어떤 거울이냐면 with no stone. 어떠한 돌로도 그것을 깰수 없는. 우리가 거울이라면은 돌만 던지면 그냥 깨지죠. 그죠? 그런데 왜? 우리 뭐 칼로 물베기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 아주 맑고 투명한 호수에 뭐 돌을 백날 던진 데 가지고 그 호수가 깨질 일이 없겠죠, 그죠? 예, 그걸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whose quicksilver 했는데 이건 본래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을 왜 퀵실버라고 했느냐 보면 쌤 지금 그 옛날 생각을 해보면 살짝 조금 끔찍한데요. 그때 만약 그 수원을 입으로 가져갔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수원을, 뭐, 온도계 안에 있는 수원인지 그걸 꺼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이 바닥에 굴리면 똑 굴러다닙니다, 수원이. 마치 그, 그러니까 완전한 정형체의 이 구는 아닌데, 이게 막, 탄력이 있어가지고 막 똘똘똘 굴러다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은빛 색깔인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똘똘 굴러다닌데, 수원을 갖다 퀵실버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퀵실버는 비유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거울 표면에 쫙, 그죠? 발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사된 우리 물체를 볼수 있게 하는 게 수원 재질이죠. 그죠? 그걸 비유해가지고 그 호수 표면의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호수 표면입니다. 이게. 호수 표면은 will never well up. 그런 반짝이는 이 호수 표면은 결코 또 달아 없어지지도 않아. 돌로도 깰수 없고 그냥 오랜 세월이 간대도 그 반짝이는 그 어떤 성질이 사라지지도 않아.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Well up입니다. 낡아서 없어진다 이런 말이 되죠. 그리고 whose gilding 이건 이제 골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골드에서 금처럼 반짝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검과 같이 그렇게 빛을 내는 nature. 이 지금 대문자로 써놓은 거는 이 자체가 뭔가 그 조물주하고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위대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ontinually, 끊임없이 repairs, 스스로 다시 회복을 한다는 말이에요. 돌을 던져도 그죠? 그리고 뭐 바람이 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게 조금 맑고 투명하고 반짝이는 그게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해도 또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지면 또 수정과도 같은 혹은 그 수은과도 같은 아주 맑은 빛을 갖다가 회복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따라서 no storms 어떠한 광풍도 어떠한 티끌도 can dim 흐리게 하단 말이죠. Its surface 그 호수의 표면을 갖다가 흐리게 할수 없다 이 말이고 다음에 나와 있는 ever fresh는 이게 이렇게 surface를 강조해서 수식하는 겁니다. 영원히 청결한 그 호수의 표면은 어떠한 돌도 또 어떠한 먼지, 티끌도 그것을 갖다가 더럽힐 수는 없다. 이래 되죠. 자, a mirror, 또 호수가 하나의 거울과 같은데, in which, 그 안에서는 all impurity, 모든 불순한 것들이 presented to it, 그것에 주어진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호수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뭐 허공을 갖다가 보면은 매연도 올라가고 그죠? 많은 우리 뭐 지금 사실 뭡니까? 지금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는 선생님이 진짜 내놓고 이야기한 몇 시간을 갖다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 현대의 패스트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의 흑사병이 될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건데 사람들이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뭐이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단순히 뭐 중국이 어떻다, 뭐 디젤 연료의 어떤 배출가스가 어떻다, 뭐 등등등 이렇게 자꾸 그 본질을 회피하는 이야기들만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 핵심은 여러분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알는지 모르겠다 죄송하고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캠트레일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기상 기후 조작 실험 뭐 이런 등등과 다 관련이 있다고 쌤은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순간에 인류의 절멸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라고 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all impurity presented to it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뭐 호수에 많은 어떤 뭐 티끌이나 바람이 불면은 뭐또 낙엽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또 가서 그죠? 호수로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sinks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그 속으로 모든 불순물이 이제 가라앉다라는 이야기는 그 정화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wept and dusted. 정화를 하는데 이 swept는 sweep의 pp고 dusted는 dust의 pp입니다. 이때 dust는 먼지가 끼다 뭐 이런 게 아니고 dust가 먼지를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dust. 그래서 swept and dusted by the sun's hazy brush 이랬습니다. 이때 뭔가 이래 좀 우리가 화사하다 그래 눈부시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그 눈부신 어떤 브라시니까 솔질이라는 뜻이 어떤 느낌입니까? 태양빛이 화사하게 쫙 비치는 그 모습을 The sun's hazy brush라 한 겁니다. 직접 뭐 솔질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화사한 햇살에 의해서 그것이 깨끗이 씻겨지고 깨끗이 정화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호수, 그 거울과 같은 그 호수 속에서는 그 호수에 던져지는 모든 그 불순물들, 모든 불순한 것들이 그 태양의 아주 화사한 햇살이 비치면은 그냥 깨끗이 다 정화된다. 이런 의미죠. 자, 준비가 되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해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이 자연과 월든에 관한 이야기를 글을 갖다가 직접 접했죠. 그죠? 월든. 이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요즘 우리 TV 프로그램으로 비교하자면은 나는 자연인이다의 이 원조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판 오리지널 나는 자연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뭐 관련된 일화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로는 이 월든이라는 이 곳에서
우리 나는 자연이다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료들을 그 자연 속에서 전부 다 채취하고,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일체 어떤 것도 들이지 않고 자신이 손수 거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 뭐 정원도 가꾸고 이렇게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앞에 우리 뭐 세금 이야기도 나왔죠, 그죠? 세금 했는데 이반 납세 뭐 운동이라 그럴까요? 뭐 운동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이 할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 자연주의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국가와 정부라는 이 존재가 우리 소위 말해서 인간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사실 이 문제는 뭐 국가주의 혹은 개인주의, 자연주의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논쟁이 큰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국가가 너무나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이데올로기를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국가가 무슨 근원으로 세금을 징수하느냐라는 그 이게 사실 옛날에 우리 TV 드라마 야인 시대도 있었지만 그리고 조선의 어떤 그 상행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신상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게 다또 왈패들이 붙어가지고 그 소위 말해 삥을 떴죠. 안전을 보장해준다, 뭐 거래를 갖다가 안전을 담보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 야인 시대도 보면은 김두한무리들이 시장을 돌면서 이렇게 돈을 걷죠. 이게 물론 그 당시에는 하야시라는 일본 세력들로부터 뭔가 상권을 보호해준다라는 그러한 명분이 어느 정도 먹혀들었겠지만 사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강제적인 어떤 갈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징수라고 볼수 있죠, 그죠? 그거나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거나 그 본질은 사실 똑같다고 볼수 있죠. 일정한 조직이 뭔가 그 성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어떤 금액의 돈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목적이 어떻든 간에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월든이 자신은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반납세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 납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이제 회부돼가지고 세금을 낼 거냐, 징역을 살 거냐. 그 징역 살지 뭐. 그래 들어가가지고 징역을 살고 나오신 분입니다. 그만큼 자기 신념, 소신에 철저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자연이다와 같은 그런 어떤 생활을 갖다가 영위할 수 있었고 또 이와 같은 어떤 글을 남길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뭐 솔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자면 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다 했죠?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한세 꼭지 정도 독해를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 46강 다시 2로 나갈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니사 오퍼의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